여러분들이 그 동의보감 신발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더 가만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물찌개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찌개 주고서 가서 물 떠왔더니 그냥 그 유시탱가요? 그죠? 의사가 그냥 다 버려버리잖아요. 어서 일단 문을 가려고. 이 사람은 몰라. 그래서 그 다시 물으니까 문제는 몇 가지가 남아니 서른두 종류가 있어요. 물 하나에.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정화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물이 있는데 양물을 쓸 때 어떤 걸 쓴다 하는 거 물을 서른두 가지로.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문 속에서도 서른두 개의 점을 찾아가지고 이 점은 어때? 이 점은 어때? 설명 명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점을 찾는 방법을 이러한 시각에서 놓고 보면 점을 친다는 얘기는 점에 우리 손을 찢어버리지도 않고 뭔가 치는 경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치느냐 하면 그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될 것이냐 하고 점을 치는데 왜 되느냐 하는 왜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루프트에 대한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설명 능력까지 가지려는 최선으로 이와 같은 논리 구조를 바탕에 따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태도에서 또 반을 떠나면 여기는 땅이에요. 여기는 하늘입니다. 천지로부터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대로 삼대교계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는데 그럼 하늘로 가면 뭐냐면 첫째는 가벼운 건 위로 떠요. 그래 경, 청. 근데 맑고 가벼운 것은 사위 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는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거 그 다음에 막지 않고 흐리고 못다 이건 하위 진짜 이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선 이래서 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중에 하늘과 땅이 되잖아요.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늘과 땅만큼. 그럼 지오타리계에서 가장 좋은 괴가 무슨 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 천지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지천괴라고 합니다. 지천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건 못 써요. 그래서 팔괴에서 천지는 북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천은 택괴가 돼요. 택괴. 이 택괴가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바로 가벼운 노선, 맑은 노선 올라간다고 하죠. 이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다음에 무겁고 흐린 노선 내려가죠. 그럼 여기가 사이가 불어가지고 부부의 경우 이혼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천지 북괴는 이게 좋다. 그러나 지천 택괴는 뭐냐면 무궁이 내려오죠. 그다음에 가벼운 올라가죠. 여기서 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천 택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택견은 뭐냐면 바로 정치인들을 정하시는 이건 소왕대리라고 그래요. 소왕대리라면 작은 것은 가고 큰 것이 온다, 기른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와 같이 그 총 그다음에 경 이런 걸 놓고 옵니다만은 그래서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 것은 맑은 물에서 위에 놀고 미역이 뱀장어 뭐 이런 건 밑에서 놀잖아요. 비늘 이런 것은. 이제 그것이 다 충당의 관계고 이런 것입니다만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니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지금 12월 10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향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떠들어대면서 행편으로 세다 남아있어요. 저 금성이도 못하사니까도 대통령하고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별로 혼란이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대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그 부대를 차려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연극하고 있네. 그러니까 연극 보면 그 사람만 봐야 딴 사람 볼 수가 없었거든. 연극 배워본 거예요. 씨름을 하든 하고 버틀을 하고 그 사람들에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어. 등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인지지 맹맹대는지 그 표의 맹대에 맞고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세상에는 이 당연이라는 게 당연히 있고
두 번째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연이 있어요. 이거는 명나라 때 여군이 쓴 신우모에 이게 나와요. 그런데 당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당연한 고리를 위해서 진력해준 힘을 다 신세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 술이죠. 본다는 여러분은 것처럼 이건 술이에요. 술. 근데 우연이라는 것은 뭐 비가 왔다 장마가 왔다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순리에 억울해져서 나타난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변화가 되었다. 온난화 현상이다. 온난화가 사람들이 자연을 무질서하게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이 이게 우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나오는데 이걸 가르쳐서 어지러울 날짜 난리 뭐 전쟁 난 난리가 아니다. 그냥 그런 것만을 기다려보고 이런 뜻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너도 나도 태미들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도리 다 못한 사람, 과거에 증직하지 않고 거짓말만 했던 사람도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순리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도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냥 진짜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권 선생이 써놓은 그 신호에 나옵니다만은 이걸 깊이 조용히 의미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내면까지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점치고 이런 걸 보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뭐 한문이 모자라요. 그 사람 못 보잖아요. 그런데 왕건 태조가 최응이라고 하는 17살 먹은 어린 청소년을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천재, 신라 삼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장군들이 말이에요. 그 장군들하고 이제 적장에 가면은 적장의 얼굴 보고서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살 먹은 그 도령이 말이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장군들이 옆에서. 그런데 그 사람 답변이 뭐라고 하는 거니?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보이게 됐다 이거예요. 왜냐면 제갈량 얘기, 무슨 공자 얘기, 맹자 얘기, 쫙한테 종합을 해보면 여기 점이 찾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뭐 충돌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서민들의 책을 봐가지고 여기로 그 지식을 모르고 가면 보인다. 표정만 봐도 내려라. 이런 얘기 하는 게 그 드라마에도 나와요. 근데 드라마 볼 때 그런 거 저런 거 잘 안 보죠. 재미만 보니까 그런데 엄청난 진리가 이렇게 시사하는 게 많으세요. 그 드라마다 보면 아주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수없이 나오는 사람이 그냥 과거 거짓말한 사람 태극기 격리 안 하고 애국 안 벌었는데 요새가 토론하는 사람들 왜 그 국회에 대한 격리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지 그냥 저녁에 토론하고 있어요. 그게 토론의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토론하고 그게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이런 난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회 현상 관리면에서는 평통이 앞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기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거 있는 걸 바로 잡기 위한 길을 찾아주는 것은 여러분들은 기습게 신경쓰고 선비들의 힘이 아닌가. 이래서 이 긴 말씀을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원고를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만 어젯밤에 이걸 쓰기 위해서 방문 바빠가지고 저 11시 반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쓰다가 밤새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